안녕하세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김영미 부장입니다. 우선 제6회 GS1 코리아 헬스케어 컨퍼런스 연사로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온라인으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고요. 대면으로 만나 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의약품의 표준화부터 생산과 수입 그리고 유통 내역 정보까지 의약품 정보의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유통정보관리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첫 번째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에서 설립 목적과 근거를 포함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개요를 시작으로 해서 마지막으로 의약품 유통정보의 활용까지 말씀드리고 저희가 2022년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건강보험 진료비를 심사하고 그 적정성을 평가하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설립한 근거와 하는 일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의약품센터는 의약품의 생산과 수입 그리고 공급 내역, 의약품 유통 정보를 수집하고 조사하고 또 가공 그리고 이용하고 제공을 위해서 2007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설립이 되었습니다. 설립 근거로는 약사법 제47조의 3에 명시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32조에 의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의약품유통정보관리기관, 즉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심평원이 의약품센터로 지정된 것은 아마도 진료비 심사를 통해서 보험급여 의약품에 대한 사용 정보를 축적하고 있고 약과 관리의 경험과 더불어서 우수한 인력과 시스템의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아마 판단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수집된 정보를 근간으로 해서 제약산업과 의약품 유통에 대한 국가적 통계 인프라를 구축하고 정보를 활용해서 의약품 이력 관리를 통해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과 의약품 유통 질서를 투명화하는 데 업의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의약품 센터의 주요 연혁입니다. 2007년에 센터가 설립되었고 그다음에 2008년에 급여 의약품은 1월, 비급여 의약품은 10월부터 생산과 수입 실적 그리고 공급 내역을 보고받아 의약품 유통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전문 의약품의 일련 번호 표기 의무화를 명문화하는 의약품 바코드와 RFID 태그의 사용 및 관리 요령이 개정되었고 2015년에 전문 의약품의 일련 번호 표기를 의무화하여 의약품의 유통 과정 전 단계에서 이력 추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2016년에 제약사를 시작으로 전문 의약품에 대한 출하시 일련 번호 보고가 시작되었고 2019년에는 의약품 도매업체의 출하시 일련 번호 보고 제도가 본격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의약품센터의 주요 업무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약품센터는 의약품 유통정보 표준화부터 그 다음에 유통정보를 또 수집하고 그 다음에 관리하고 있으며 의약품 유통정보의 사후관리를 통해서 정합성을 향상시키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집된 정보를 관리하고 축적된 의약품 유통 정보를 분석해서 제공하는 의약품 유통 정보 활용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의약품 유통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첫 단계로 의약품 정보를 정해진 방식에 따라 표준화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의약품을 식별하기 위해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처럼 개개의 품목에 표준코드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부여된 의약품 표준코드는 의약품 바코드 또는 RFID 태그를 통해 표기되고 있는데 이러한 의약품의 바코드와 RFID 태그 관련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개발하고 관리하는 국제적인 약물 분류 체계인 ATC 코드를 부여하고 관리하는 업무 또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센터에서 수집하고 관리하는 유통 정보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의약품의 생산 실적이나 그리고 수입 실적, 공급 내역 정보입니다. 이 유통 정보는 의약품 제조사 그리고 수입사 그리고 도매상을 통해 수집하고 있고 센터 내에 저희 의약품 유통정보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집된 의약품 유통정보를 바탕으로 공급 내역이 올바르게 보고되어 있는지 또 확인하고 조사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업무 또한 수행하고 있습니다. 요양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 병원이나 의원, 약국 등을 말합니다. 거기서 구입약과 공급 청구 불일치 의약품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 또한 저희 의약품센터의 중요한 업무입니다. 이렇게 수집하고 관리하고 있는 의약품 유통정보를 활용해서 요양급여 비용을 심사하고 평가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또 의약 관련 정책자료나 보건의학 연구자료로 활용되어 있기도 하고요. 저희 이제 검찰이나 경찰 등의 공공검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 정보를 분석해서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럼 의약품 유통정보 표준화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번호처럼 대한민국 의약품에도 개개의 의약품을 식별할 수 있는 번호가 있습니다. 그 번호가 번호인 표준코드를 부여하고 공고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코드는 국제표준기구인 DS1에서 정하고 있는 국제표준체계인 GTIN13 코드체계로 구성되어 있고요. 국가 식별 코드 3자리와 업체 식별 코드 4자리, 품목 코드 5자리와 검증번호 1자리를 포함한 총 13자리의 숫자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표준 코드의 구성 체계를 살펴보면 국가 식별 코드는 3자리로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국가 코드 880은 대한민국을 나타내고 업체 식별 코드 4자리로 GS1의 한국 대표 기관인 유통물류진흥원에서 순차적으로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품목 코드는 품목 코드 4자리와 포장 단위 한 자리를 포함한 5자리이고 마지막 13자리 숫자는 앞 12자리 코드체의 구성이 올바른지 검증하는 숫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검증하는 숫자는 측정 계산식에 의해서 자동으로 부여되는 검증 번호이고 의약품 유통 코드는 표준 코드는 의약품 바코드와 건강보험 급여 청구 코드로 활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의약품 표준 코드를 부여하는 업무 처리 절차입니다. 의약품 표준 코드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제조사와 수입사는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을 통해서 업체 코드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업체 코드를 부여받은 제조사와 수입사는 식약처에 의약품 품목 허가를 신청하고 그 다음에 제품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저희 이제 품목별로 포장 단위별로 제품 정보 보고서를 의약품센터 홈페이지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센터에서 표준 코드를 부여해서 저희는 이제 매주 화요일하고 목요일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조사와 수입사로부터 접수된 제품 정보 보고서를 기반으로 해서
부여된 의약품 표준 코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저희 심평원과 그다음에 의약품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되고 있고 2021년 10월 말까지 약 22만 개의 표준 코드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실지 모르시겠지만 저희 이제 건강보험은 국민 의료비를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는 국민 의료비를 덜어주기 위해서 2020년부터 한약 첩약 건강보험 시범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이 첩약에 사용되는 한약재의 관리를 위해서 바코드 시스템을 도입하고 한약재에 대해서 약 4만 9천 개의 표준 코드를 부여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의 경우에도 식약처 허가와 동시에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표준권은 식약처 허가를 받으신 후 저희한테 이제는 제품 정보 보고서를 등록해서 30일 이내에 이제 저희가 표준 코드를 공고하게 되어 있는데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 같은 경우에는 식약처 허가와 동시에 저희가 실시간으로 표준 코드를 부여하는 신속 부여 체계를 도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백신은 5개 품목에 대해서 18개의 코드를 부여하고 있고 레키로나제 같은 코로나 치료제는 두 품목에 대해서 4개 코드가 실시간으로 부여돼서 국가 백신 접종 사업에 신속한 유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약품 ATC 코드를 부여하고 또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ATC 분류체계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개발하고 관리하는 의약품 분류체계입니다. 의약품을 해부학적으로 또 치료제별로 그리고 또 마지막 화학적 용도에 따라서 분류하는 방식으로 저희 ATC 코드는 총 5단계 7자리의 영문자나 숫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당뇨병 치료제인 메트포민의 ATC 분류 예시입니다. 1단계에 약이 적용되는 해부학적 부위와 그 다음에 14개 대분류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5단계까지 개별 성분명인 메트포민까지 분류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ATC 코드 부여 목적입니다. ATC 코드는 저희 이제는 생산하고 수입, 공급 중단 보고 대상 의약품을 해마다 이제는 복지부에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의약품을 선정하는데 동일 성분 의약품을 분류하는데 ATC 코드를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OECD 의약품 생산 및 소비 통계량 산출에 대해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의약품 관련 정책 결정에 필요한 기초 자료 제공을 위해서 ATC 코드가 활용되고 있고 2021년 9월 현재 73,610 품목에 대하여 ATC 코드를 부여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여된 코드는 표준 코드와 같이 저희 심평원 홈페이지나 의약품센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약품 바코드 및 RFID 태그 관리입니다. 의약품 바코드 표시 제도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에 처음으로 의약품에 바코드 표시가 의무화되었습니다. 2012년에 그 마약과 향정신성 의약품을 포함한 지정 의약품에 표준 코드와 유효 기간, 제조 번호를 표시하는 GS1 128 코드가 의무화되었고 다음으로 2015년에 의약품 바코드에 개별 의약품의 이력 추적을 위해 일련 번호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전문의약품 일련 번호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는 한약처방 건강보험 시범사업 실시로 한약재의 표준 코드를 부여하고 또한 한약재의 유통정보 관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바코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품의 물류를 관리하기 위해서 그 바코드나 RFID 태그를 부착 유통시키고 있는데 의약품 바코드는 의약품 표준 코드 13자리뿐만 아니라 제조일자가 포함된 숫자나 문자가 입력된 평행
역대 조합이나 그다음에 데이터 매트릭스에 입력해서 스캐너로 읽을 수 있도록 인쇄한 심벌 마크입니다. 우선 예시 1의 1차원 바코드입니다. 여러 종류의 폭을 갖는 그 흑과 백의 평행 막대 조합으로 바코드 스캐너가 인식하는 막대 부분하고 사람의 육안으로 인식할 수 있는 숫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시 2와 같이 일정한 배열로 이루어진 정사각형 모듈 집합으로 구성된 데이터 매트릭스도 있습니다. 의약품 바코드 표시 체계입니다. 의약품 바코드는 표준 코드 체계인 GTN13이나 GS1128 번호 체계를 사용합니다. 글로벌 트레이드 아이템 넘버 GT는 개별 상품을 식별하는 데 사용하는 국제 표준 코드입니다. 또한 GS1128 코드는 개별 상품을 나타내는 GTN13의 제조 번호하고 유효 기한, 그 다음에 일련 번호 등을 표기하는 확장 바코드입니다. 일반 의약품의 경우에는 표준 코드만 표기해도 무방함으로 GTN13 체계의 바코드 사용이 가능하지만 반면에 전문 의약품의 경우에는 박스 내의 의약품처럼 저희 이제 표준 코드 외에 일련 번호를 같이 표기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GS1128 번호 체계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레디오 프리퀀시 아이덴티피케이션 의약품 RFID 태그입니다. 의약품 표준 코드를 표기하는 방법으로는 의약품 바코드 외에 의약품 RFID 태그가 있습니다. RFID는 무선 주파수 인식 기술을 이용해서 의약품 정보를 표현하는 수단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들 사용하시는 그 버스나 지하철에 사용하는 교통카드 역시 RFID 태그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의약품 포장지나 케이스에 보이지 않도록 부착해서 사용을 하고 RFID 태그는 안테나와 칩으로 구성되어 있고 RFID 태그와 태그를 판독하는 리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각각의 의약품에 부착된 RFID 태그 정보를 그 리더기로 리딩을 하게 되고 바코드의 경우에는 리더기를 통해서 한 개의 의약품만 리딩을 하지만 RFID 태그의 경우에는 동시에 여러 개를 인식할 수 있어서 물류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반면에 바코드에 비해서 제작 비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의약품 센터에서 수집하고 관리하는 의약품 유통 정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의약품 생산 수입 실적 관리입니다. 의약품 센터는 그 의약품의 유통의 시작인 생산과 수입 실적을 보고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조사, 수입사는 완제의 의약품 생산과 수입 시에 그 내역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언제 생산했는지 생산월과 어떤 제품인지 제품명, 그리고 또 얼마만큼의 양을 생산했는지 생산량과 생산 단가 등입니다. 보고 절차는 제조사, 수입사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로 매 분기 종료 10일 이내에 보고하면 협회는 그 내역을 취합해서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의약품센터와 식약처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각 협회가 식약처 차세대 의약품 통합정보 시스템으로 보고한 정보를 저희가 이제 연계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2020년 생산과 수입 규모를 살펴보면 생산은 약 20조 5천억 원 정도 되고요. 수입은 약 5조 9천억으로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의약품 공급 내역 관리입니다. 의약품 공급자인 제조사, 수입사, 그리고 의약품 도매상은 의료기관이나 약국 또 다른 의약품 도매상에
완제의약품을 공급하는 경우에 그 공급 내역을 의약품센터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의약품센터는 약사법과 약사법 시행 규칙에 따라서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공급 내역 보고 대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약품 공급 내역 보고 주체는 제조사나 수입사, 도매상 그리고 의약품을 공급하는 모든 공급업체가 해당이 됩니다. 대상 의약품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완제의약품으로 캡슐이나 정제 등으로 최종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게 포장된 상태를 말합니다. 보고 방법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 포털에 직접 입력을 하거나 파일을 업로드하는 방법이 있고 그 실시간으로 다량의 매출과 매입 정보가 발생하는 업체는 연계 에이전트 시스템 즉 ESB 에이전트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보고 서식은 저희 이제 약사법 시행 규칙에 따라서 일반 의약품은 별지 제24호 서식이나 24호의 이 서식을 사용하고 있고 전문 의약품은 제조번호나 유효기간이나 일련번호를 수집해야 하기 때문에 24호의 이 서식을 사용합니다. 보고기한은 일련번호를 부착하는 전문 의약품은 의약품 출하시, 그러니까 출하시 그 다음 날까지 보고를 하여야 하고 일련번호를 부착하지 않은 전문 의약품이 있습니다. 일반 의약품은 공급일 기준으로 해서 2월 말까지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해당 월에 의약품 공급 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무실적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공급 내역 보고 항목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공급 내역 영업 형태나 계약 방법, 공급 형태 등 그 공급 업 업체나 유향기관의 명칭을 포함한 기본 정보하고 그 다음에 의약품에 관한 정보를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약품에 관한 정보는 의약품의 표준코드와 규격 그리고 공급일자, 공급수량, 공급금액, 공급단가를 포함한 전문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제조번호, 유효기한, 일련번호하고 또 마지막에 RFID 태그코드까지 포함해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 절차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공급업체인 제약사나 도매업체는 출고를 포함해서 의약품의 공급 내역 발생 시 일반 의약품은 2월 말까지 그 다음에 일련번호를 부착하는 전문 의약품은 실시간 즉 2일 말까지 의약품 센터 포털에 보고를 합니다. 그 의약품센터는 이렇게 수집하고 있는 의약품 유통 내역을 전산 점검이나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서 저희 시스템에 자료를 축적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저희 이제는 의약품의 이력을 추적하는 의약품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제도는 그 약품의 최소 포장 단위의 개별 의약품에 고유 번호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의약품의 생산부터 유통 과정을 통해서 소비자가 복용할 때까지 전체 유통 단계를 체계적으로 또 실시간 이력을 추적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를 통해서 그 의약품의 생산과 수입부터 그다음에 소비자가 사용할 때까지 의약품의 이력 추적이 가능하고 그 회수 대상 의약품의 유통 차단이 용이해집니다. 그 위조나 변조 의약품의 불법 유통을 방지해서 국민들이 안전한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제도의 보고 주체는 역시 공급 내역과 마찬가지로 제조사하고 수입사 그리고 의약품 도매 업체입니다. 또 의약품을 공급하는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도 하고요. 보고 대상 의약품으로는 일련번호를 부착한 전문 의약품이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출하시는 영업일 플러스 1일까지 그래서 그 다음 날까지 2일까지를 의미하고요. 보고 서식은 일련번호가 포함된 그 별지 제24호의 이 서식을 사용해서 공급 내역 보고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저희 의약품 관리 종합정보 포털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 20ml를 초과하는 뭐 수액제나 조영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백신과 같이 신종 감염병과 예방 치료를 위해 긴급 도입되는 의약품들이 있습니다. 이 의약품들에 대해서는 일련 번호를 부착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그 해당 의약품은 그 동일한 서식을 사용하지만 제조 번호하고 유효 기간을 포함해서 2월 말까지 보고가 가능합니다. 그 지금 이제 장기들 로드맵 자료를 보고 있는 것처럼 일련 번호는 2016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조사하고 수입사는 2017년 1월부터, 도매업체는 또 2019년 1월부터 저희 본격적으로 출하시 일련 번호 제도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약품 제조사나 수입사, 도매상을 포함한 의약품 공급업체는 기한 내에 의약품 공급 내역을 보고하여 기한 내 미보고 시에는 과태료 100만 원과 그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의약품 공급 내역을 보고하지 않거나 또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에도 표와 같이 제조사, 수입사는 해당 품목 판매 업무와 정지 처분을, 그 다음에 도매상은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아이고, 되돌아가기 한번 하려. 그럼 이렇게 수집하고 관리하고 있는 의약품 유통규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기준 유통시장은 약 76조 규모를 나타내고 있고, 약 3,500개의 공급업체가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의약품의 해당하는 출하시 일련 번호 보고 현황은 제약사는 전체 이제 298개 업체에서 99.8%를 보고하고 있고, 도매업체는 3,074개 업체에서 약 95.3%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련 번호 보고 제도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 현재까지 어느 정도 일련 번호 제도가 안착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집된 의약품 유통정보의 사후관리 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해 의약품의 유통관리뿐만 아니라 의약품의 불법 유통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의약품 공급내역 사후관리입니다. 의약품 공급업체가 보고한 공급내역이 정확한지 서면 확인이나 대상 의약 현 기관의 현장 방문에서 거래 명세서나 세금 계산서 등 그 자료를 제출받아서 실제 거래 사실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 결과에 따라서 보고 의무 위반이나 의약품의 불법 유통을 적발 시에는 업무 정지 등 행정 처분 의뢰를 하고 있고, 이렇게 의약품 공급 내역 사후 관리를 통해서 저희가 투명한 의약품 유통 시장뿐만 아니라 불법 유통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공급 내역 확인 대상 선정은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우선은 의약품 공급 내역을 기한 내 신고하지 않고 지연 신고하는 불성실 공급업체나 반송 요청 후에 재보고를 하지 않는 업체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이나 그 다음에 거짓 보고로 의심되거나 오류율이 높은 업체들을 선정해서 서면이나 현지 확인을 실시하게 되고, 확인 방법은 거래 명세서나 세금 계산서, 수불 대장 등 자료를 대조하고 비교하여 보고 의무 위반 또는 불법 유통이나 약사법 위반 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위반 경중에 따라서 행정처분 의뢰를 하거나 주의 통보 조치를 하기도 합니다. 행정처분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2020년도의 의약품 공급업체 조사 현황입니다. 거짓 보고로 의심되거나 보고 오류율이 높은 290개 업체를 대상으로 공급 내역 조사를 실시하였고, 다만 이제 저희들이 코로나19 때문에 그
서면으로 주로 이제는 비대면 조사를 많이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250제의 공급 업체를 적발해서 행정처분 의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의약품 유통정보 사후관리 업무 중 하나는 요양기관 구입약과 사후관리 업무입니다.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 비용을 지급한 후에 저희가 이제 공급업체의 보고내역 정보를 이제 받아서 공급가중평균가하고 요양기관 청구단가를 비교하게 됩니다. 비교하고 확인한 후에 그 요양기관에서 실제로 구입한 가격보다 높게 청구한 약제 비용에 대해서 정산 처리를 하고 있고, 요양기관 구입약과 사후 관리를 업무를 통해서 요양기관의 올바른 구입약과 청구와 더불어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는 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 처리 절차입니다. 그 요양기관 구입약과 사후관리 업무 처리 절차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의약품 공급업체인 제조사와 도매상의 공급내역 자료와 그 요양기관의 구입약과인 청구 단가를 비교해서 불일치 내역에 대하여 확인하는 소명 절차를 거친 후에 실제 구입한 가격보다 높게 청구한 약제 비용에 대해서 환수 처리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2020년도에 약 23억 원 정도의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집된 의약품 유통정보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약품센터에서 의약품 정보를 수입하고 수집한 의약품 정보를 분석해서 가공해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림을 보시면은 다들 아실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생산 수입 공급 내역 정보하고 그다음에 의약품 유통 정보하고 그다음에 요양기관 청구 내역과 식약처의 제품 정보를 연계해서 분석하고 가공된 정보는 저희 이제 의약품 정책이나 통계 관리 업무에 사용되고 있기도 하고 심사평가원의 심사평가 업무, 그다음에 건강보험 급여 정책 지원 업무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약사는 의약품 개발이나 시장 규모 파악을 위해서 의약품 정보 공개를 청구하고 센터는 그 의약품 정보를 제공해서 정보 제공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창출하고 있기도 합니다. 앞에서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 제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추라시 일련번호 보고 제도의 목적은 의약품의 유통을 추적해서 의약품의 위조나 변조 그리고 불법 유통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의약품 일련번호의 실시간 이력 추적을 통해서 유효기간이 얼마나 경과했는지 안전하지 않은 의약품이나 회수 의약품 발생 시에는 유통을 즉시 차단하고 회수 의무자인 제약사에게 유통 정보를 제공해서 의약품 회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되지 않은 일련번호나 입고되지 않은 일련번호가 표시된 의약품의 경우 유통 경로를 추적해서 불법 판매자를 적발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환자가 안전한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센터에서 위해의약품 유통차단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일련번호 추적과 위해의약품 유통차단 시스템은 저희가 이제 국내 특허를 획득한 바 있고, 그 식약처와 정보연계를 통해서 회수 대상 의약품이나 최대 유통일자를 초과한 의약품이 발생할 때마다 전산 점검을 통해서 의약품 유통을 즉시 차단하고 회수 의약품의 발생을 저희 SMS나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공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수 의무자인 제조사, 수입사가 해당 의약품을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회수 의약품 보유 추정되는 업체에 대해서 도매업체 정보나 요양기관 구입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급업체가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 업무 절차입니다. 2019년부터 발생한 코로나19로 모두들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는 오미크론을 포함한 변종 바이러스 확산세로
사회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의약품센터에서는 코로나19 치료제 모니터링을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복지부에서는 인터페론이나 리바비린 제제 등 35개 제품 목록을 그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로 건강보험 적용을 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코로나 감염 환자가 폭증하면서 치료제 수급 문제가 대두되었고, 센터에서는 의약품 유통 정보를 활용하여 지역별 코로나 치료제 보유 추정 공급 업체의 재고량을 파악하고 또그 사용 내역을 모니터링해서 요양기관 포털을 통해 의약품별로 보유 추정 업체를 제공해서 즉시 수급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코로나 치료제 유통현황 모니터링 책임입니다. 그림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칼리트라정의 모니터링 사례인데 이것도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의약품 일련번호를 활용해서 불법 유통을 적발한 사례입니다. 센터에서 그 식약처하고 유관기관과 협업해서 의약품 불법 유통을 적발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일련번호를 통해서 불법 유통을 적발한 사례입니다. 마약류로 분류되어 있지 않은 그 제2의 프로포폴이라고 합니다. 전신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 불법 유통 정황을 파악한 식약처에서 일련번호 추적과 유해의약품 등 유통 차단 시스템을 통해 유통 이력을 확인해 달라는 의뢰가 있었고요. 불법 유통으로 추정되는 제약사하고 도매업체의 공급 내역 거짓 보고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불법 유통을 적발한 사례입니다. 다음은 살 빠지는 약 싹센다의 인터넷 불법 판매 적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자료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독감 백신도 저희들이 해마다 이제 재고량 등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복지부하고 식약처 질병관리청에 자료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에 부적절한 의약품 유통 모니터링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약품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대국민 서비스입니다. 의약품센터에서는 그 수집된 의약품 유통 정보를 활용해서 국민이 의약품 정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저희 휴대폰을 통해서 그약 찍어보는 안심 정보입니다. 약 찍어보는 안심 정보는 카메라로 그 의약품 포장지에 바코드가 있습니다. 그 바코드를 찍어서 의약품의 명칭에 입력 없이 정확하고 또 빠르게 의약품 정보 확인이 가능한데요. 위에 의약품인지 거기에 표시되는 박스, 빨간 박스에 표시되는 것처럼 그 위에 의약품인지 또 회수 의약품인지 유효기간이 경과한 의약품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그 또한 그 주의사항 등 32개의 의약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상과 같이 대한민국 그 의약품 정보의 허브기관이라고 저희는 다들 소명감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그 의약품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고, 마지막으로 저희 2022년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의약품 유통정보 허브기관, 의약품센터가 지향하는 비전입니다. 최근 공공기관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고, 그 의약품센터 역시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을 사용을 위해서 위해의약품 유통관리 강화가 필요합니다. 위해의약품 관리 대상을 전문 의약품 위주에서 저희가 이제 전체 의약품 관리로 확대할 예정이고요. 또 회수 의약품 발생 시에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회수 발생 이전부터 종료에 이르기까지 전주기를 관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공급을 위해서는 투명한 유통 질서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의 사례별 사후 관리가 아닌 근원적인 또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사전에 예방하는 유통관리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예정이고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유통질서 관리는 그 또 현장에서 이해하고 소통하고 공급업체들과 같이 윈윈하는 업무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우선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시스템의 기능 고도화가 필요합니다. 차세대 의약품정보시스템 구축으로 보고 주체인 사용자의 편의성 향상에 저희가 더 노력할 것이고요. 또한 저희 이제 HC코드 부여 및 관리기관으로서 제약사 의견 제출 시스템을 마련하였고 전문가 자문의 입체 운영으로 코드의 전문성을 강화해서 ATC코드가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현장의 의견을 듣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유튜브나 줌 등 다양한 디지털 채널을 활용해서 소통과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의약품의 생산에서 그 소비까지 전주기를 관리하는 대한민국 유통의 허브로서 그 다음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소명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